어 있다. 야 근데 와 너무 많다. 와 우리가 원래 처음에 이걸 먹으려고 온 거잖아. 플라우 진짜 맛있다. 정말 이게 꽉 찬 느낌이야. 뭐지? 근데 왜 오리 냄새가 안 나지 왜? 바베큐 했잖아. 아 맛있다. 이거 뭐지? 이거 껍질. 아니 껍질인데. 베이징덕 껍질 딱 씹으면은 육즙 터지듯이 뭔가 기름이 확 나오지. 어, 이 껍질이 나는 예술인데? 베이징덕 우리만 따로 먹어봐야지. 안 써. 이 살만 먹었을 때는 약간의 그 족발 맛도 살짝 나요. 어, 맞아. 내가 그거를 그 족발 맛이 살짝 족발. 나네요. 자, 이제 새우. 자, 새우튀김. 이게 약간 비주얼이 사천 요리 같아. 사천식이 이렇게 빨간 고추를 이렇게 튀겨서 넣거든요. 어? 매콤하네. 탕수육보다 약간 시큼한 향이 나는데 맛있어? 넣는 순간 맛있어. 진짜? 하여! 야 우리나라 중국집에 파는 칠리새우보다 맛있다. 이게 지금 내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껍질이 튀김 껍질 같은데 껍질이 아니에요. 그치? 튀김 옷을 별로 안 입은 안 입힌 것 같아. 어. 그냥 새우야. 맛있어. 내가 못 먹는 음식이 생강이잖아. 근데 생강 향이 많이 나거든. 나네, 생강 향 나.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사장님. 자, 이거 어? 완장. 이거 미트볼 아니야, 근데? 미트볼. 오, 딱딱하다. 딱딱해? 엄청 바삭해요. 소리가 들리죠? 봐봐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시장 같은데 시장에 통닭 있잖아. 옛날 통닭 알지? 그 통닭 맛이 나. 맞아. 후라이드 치킨을 엄청 이렇게 다져서 그 후라이드 치킨을 모아놓은 이 액기스 같은데? 이거 감히 얘기하지만 이거 맥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거 환장하고 먹겠다. 너무 맛있다. 약간 어 근데 나는 약간 배부르네. 첫끼니까. 첫끼니까 화려하게 먹어야지. 거대한 나라에 왔으면 거대하게 먹어야죠. 일단 도전해보자. 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어휴. 야 우리 둘이 근데 남잔데. 야 오늘 우리 전쟁이야. 나도 줘. 어. 좋아 좋아 다 먹었어. 좋아 좋아. 파프리카까지. 오케이. 됐어. 다르다! 다르다! 야 진추석. 진추석. 해냈다. 이렇게 미련한 이제 그거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우연 받아야 돼.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야 처음부터 작전을 잘못 짰어. 맛은 너무 있는데 야, 너무 벌써부터 배가 이거 생각 못하냐? 자 봐. 어 움직이자. 내가 오늘 이 배를 여기 앞에까지 끌어모을게. 그거 하나 물어봐주면 안 돼요? 베이징덕 그 아까 그 한 마리 원래 몇 명 사 먹는 원래 한 마리는 세 명이 아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멘정하시네 멘정하시네. 와 진짜 크다. 왕국이라고 했죠. 꼬치가 여기 정말 많아. 내가 십몇 년 전에 왔을 때 내가 꼬치 천국이야. 여기 꼬치 천국이야.
이거 뭐야? 나 중국에서 맞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꼭 이걸 이런 거 먹던데 사탕수수 같은 거. 이름이 탕후루인데 과일꼬치. 탕후루? 탕후루. 야, 우리 딸기 저거 하나 먹을래? 어? 딸기 먹어 볼까? 어. 이거. 와. 야. 와! 어때? 맛있냐? 맛있어? 하우츠! 쩐다 하우츠! 우리 어렸을 때 과일 좀 당이 좀 떨어지면 설탕 찍어 먹잖아요. 근데 설탕이 아주 듬뿍지근. 이모 모양 그 설탕 알죠? 그 맞아요. 맞아. 그거 맞아, 맞아. 그만. 맞아. 그거랑 딸기랑 같이 먹는 것 같아요. 응. 야, 여기 난리구나. 여기 중국, 어? 베이징에. 봐요. 총갈 총갈 맛있어요. 총갈 총갈 맛있어요. 맛있어요. 드디어 만났어. 우와. 살아 있을 수 있어. 너 먹을 수 있어 없어? 한국분이세요? 정말 먹어봤어요? 무슨 맛이에요? 고소하대요. 고소하다고? 진짜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挑战，加油！加油自己。진짜。먹어봐. 달아요. 고소하다고? 지포 맛이야. 진짜? 지포 맛이야. 오. 짜요. 아, 지포 맛이야. 하우츠! 하우츠! 어떻게 잡아? 맛있네! 맛있다. 어? 전형적으로 무조건 이거 지포예요. 다른 맛 없어요. 그냥 지포 맛이네. 버멀? 버멀! 오케이. 맛있어. 맛있네! 하우츠! 오, 하우츠다, 진짜. 너무 맛있다. 再见. 와, 여기 가보자. 와. 야, 기념품 엄청 많다, 여기. 어? 저기 뭐야, 여기 중국 전통 의상 같은 거 없나? 티셔츠 같은 거? 나도. 야, 지퍼하고 있다. 어? 아니, 지퍼. 어? 저 예쁜데, 저거? 저 용 티브지. 아? 너 뭐 살 거야? 나 사이즈가 이게 맞을 것 같아. 엑스라지는 없나? 응. 와이니! 어, 좋다. 어, 이 의상을 입고 제대로 이제 중국을 즐겨야 돼. 그래야 더 깊이 있는 음식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우야, 딴 데 가서 이제 먹자. 자, 먹으러 가자 또 이제. 누차, 가자. 가자. 이야. 아. 이건 뭐야? 양꼬치. 야, 양꼬치 먹을까, 양꼬치? 어. 양꼬치, 양꼬치. 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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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10원? 하나, 네 개, 네 개. 아. 네 개 10원이래. 야, 저거 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양다리. 양다리? 양다리. 양다리. 어. 이거 얼마야, 이거도? 하나 먹을래? 이거. 아. 우와, 뭐야? 오케이. 어, 인큐어 셰셰 얼마야? 어, 얼마? 30. 어, 30원. 30. 인큐어 셰셰.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근데 좀 질겨. 질긴데 맛있어. 아, 하우츠! 이게 양념을 하나 낮추고 그냥 훈제 느낌으로 구웠는데 김버섯 좀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향이. 야, 여기도 진짜 화려하네. 여기 이름이 구이제 거리입니다. 구이제 거리. 구이제 거리. 네. 대박이다. 엄청 화려하네. 여기 지금 가는 곳이 제일 유명한데 여기가 맛집이래요. 어. 이건 뭐야, 바닥에는 뭐야?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 아, 이걸 주는구나. 여기 줄이 길으니까 기다릴 때 여기서 이 해바라씨 이 씨가 이걸 줘서 이제 까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야. 아, 진짜로? 어.
지금 시간이 12시가 좀 안 된 시간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맛집은 늘 기다려야 되는 게 맞아. 와. 오, 어느새 꽉 찼네 또. 우리가 한 5분만 늦게 왔어도 망했어. 한 20명 뒤에 들어왔을 것 같아. 뭐야, 벌써 나왔어? 벌써 나왔어. 야. 되게 조그마하다 생각보다. 이게 자 이거를 대우처럼 여기를 가봐.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빼 빠졌지. 어? 여기를 눌러 가봐. 지나 가봐. 여기를 눌러 쑤셔 이렇게 누르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살랑살랑 하면은 살랑살랑 살랑살랑 됐다. 짠. 너무 매워. 맛있어 근데. 가지나 랍스터 같은 경우는 랍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맵게 잘 안 먹거든요. 네, 먹어봤자 칠리 소스.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맵게 그냥 아예 그냥. 야식 중에 매운 닭발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딱 그 느낌이야. 딱 매운 닭발? 그거랑 비교하면 되겠다. 근데 맛은 이게 더 맛있지. 살이 훨씬 맛있지. 매운데 이게 자꾸 땡기면 닭발 같아. 진짜 닭발 같아. 단점일 수도 있는데 양이 좀 적은 것 같아. 대하보다 조금 작아요, 살이. 근데 대하보다 살이 맛있는 것 같아. 훨씬. 바닷가자 이만한 거 있죠.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부드러워. 훨씬 살이 부드럽고. 왜 바깥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나 솔직히 중국 와서 이거 베스트. 너무 매워. 베이징 여행 오시면은 여기는 무조건 와야 될 것 같아요. 구이즈의 거리, 구이즈의 거리거든요, 여기가. 헤비한 거 말고 가볍게 뭐 하나 더 먹으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이 가제를 정말 추천합니다. 강추, 강추. 강추예요. 네. 아까 매운맛이 정말 맛있는 매운맛이에요.